까지 그 열심히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수료 그 지금 상영회까지 이제 수료장 만드시느라고 이제 교육 받으신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올해 그 영상 딱 만들어 보시고 재미를 느끼셔서 앞으로도 쭉 이제 와보시랑 같이 활동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찾아오는 아이들. 아무도 살지 않은 이 빈집은 얼마 전까지 세 아이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탄자니아, 뭘 탄자니아 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세요. 제가 중심이 되는 아니냐? 되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질문하시니까 대답해야겠습니다. 월드비전하고 기독교 TV하고 이제 같이 월드비전의 펀드레이징 월드비전이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 가서 도와주는 게 월드비전의 사명이니까 월드비전과 기독교 TV랑 같이 함께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10월 26일 하얼빈 일거를 기념합시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을 때 거의 끝나 있었거든요. 한양도성 공원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원래는 그 이후에 따로 정부들이 안중근 이사를 기념한 잡지로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조그마했어요. 그냥 굉장히 작은 기념관 안에 그냥 안중근 선생의 유무 내지는 단지 그 한 거 한 몇 개의 유물밖에 어?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많이 보던 그 많이 신씨를 찾아오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꿈을 꾸며 놀라 일어나 계곡에 가보니 말은 없고 이빨 모양이 바위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망귀협까지의 짧은 길에는 이빨 바위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숨겨진 이야기들을 길을 따라 걸으며 찾아보세요. 숨겨진 구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구간이고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 현수교가 다른 곳에 그 시골에 내려가서 무슨 막 우리 현수교에서 찍었다는 게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멀리 가서 그 버스 1250원 최대 마일로 한 1400원 정도 들으면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서울 보지 않는 숲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